네, 경기 회복에 건설 경기 회복도 당연히 포함이 되죠. 지금 뭐 대우건설, 현대건설 다 건설주 좋고요. 전반적으로 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자, 건자재주 지금 선정에 오셨습니다. 이유 좀 들어볼까요? 네,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서울시는 전반적으로 규제에 막혀서 굉장히 노후화된 일반 주택뿐만 아니라 건물 빌딩들도 많은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해볼까, 신규 주택을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시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릴 것으로 네. 보고 있고, 시장에서도 실현화되기까지 사실상 단기간에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데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계세요. 네. 그렇다 그러면 지금 너무나 노후화된 이 시설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쪽으로 선회를 해서 그쪽에 거는 기대가 또 많고, 또 시장에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실제로 리모델링에 대한 그런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을 감안을 해본다면 우리가 건설주도 건설주인데 주택 공급을 떠나서 조금 더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쪽으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업종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대표적으로 건자재 업종이 있겠죠. 그래서 네. 저는 오늘 차기 등급 테마를 건자재주로 선정을 해봤고요. 실제로 서울시 안에서도 리모델링 규제가 완화가 되는 그러한 얘기들이 계속 반복 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서울시장 후보들 최근에 또 뭐 이렇게 당별로 이제 뭐 토론도 하고 하던데 네. 공약 중이다 보니까 또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그런 건설 공약들 많이 또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네. 물론 자금 뭐 실적 생각하고 하느냐 이런 비판도 있지만 어쨌든 건설 경기는 좋아질 것으로 보고 많은 지금 흐름들은 부양된다고 본다면 최근 이쪽 섹터들 전체 흐름도 좀 짚어주시죠. 근데 지금 대형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시그널을 시장에서 네. 내보낸 이후에는 지난해 연말께서부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던 추세였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빠르게 올라왔었던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숨고르기 하는 그런 자리에서 놓여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폭락을 했던 것은 아니고 고점권 부근에서 계속 좀 유지를 하면서 버텨주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부분은 최근 시장이 오락가락했던 것에 비해서도 2차 랠리를 잘하면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네. 종목들 대다수 가운데서 전반적으로 다들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못 올랐던 그런 종목들도 있었어요. 물론 이제 개별적인 종목들의 문제도 있었지만 이런 종목적으로 최근에 매기세가 그 전환이 되면서 시장에서 다 같이 키 맞추기 형태로 아직 다른 종목들은 이제는 뛰어들기에는 약간은 좀 부담스럽고 똑같은 업황 안에서 거의 비슷한 비즈니스를 유지를 하고 있는 데에서 조금 덜 올라온 종목이 뭐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그 투자자들의 매기세가 조금 몰리는 그런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오늘의 종목도 좀 찾아봤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저 지난달 그 지난해 말이었죠. 그 건자재 중에 하치 우리 포트폴리오에 넣으면서 네네. 굉장히 또 수익 실현도 크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가장 최선호로 하는 종목으로는 당연히 다른 종목이겠죠? 네. 네. 하츠는 하츠고요. 또 하츠의 네. 뒤를 이어야 되는 그런 종목을 네. 선정을 해봐야 되는데 많이 안 올라온 종목들 위주로 한번 봤어요. 네. 봤는데 현대 엘리베이가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건자재, 건설주 얘기를 떠나서 대북주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었고요. 지난 한 해를 쭉 놓고 보면 이 북한하고의 대북 이슈에 있어서 이렇할 만한 좋은 재료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다소 눌림이 이 섹터에 속하면서 대북주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에 같이 이렇게 묻어가는 네.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벌어졌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러한 이미지를 좀 벗어내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좀 노후화된 건물들의 엘리베이터가 지금 교체가 되는 그런 작업들에 놓여져 있고요. 단순히 그러한 것이 아니고 19년도에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실제로 연식에 오래된 승강기들은 교체 하고 그렇죠. 있는 그런 주기에 네. 놓여져 있기 때문에 실적적으로도 굉장히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국내 주택 분양 같은 경우에도 주택 분양 시장도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회복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그걸로 인한 동반 상승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가격 전략 중요할 텐데요.
자, 지난해 여름께 이후부터는 무상증자도 단행을 했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이평선 위로 올라오는 때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본격적인 네. 주요 21선 위에서 그 올라탄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4만 2천 원에서 4만 4천 원, 지금 4만 4천 50원인데요. 현재가 부근까지 한번 매수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저점이 3만 9천 원대에 놓여져 있거든요. 연말께 저점을 손절선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면서 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 많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6만 원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대 엘리베이터 현재 4만 4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매수가 지금 밴드 손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손절가 3만 9천 원 그리고 목표가 6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테마 이슈 우리 코스 파트너스의 김난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